시작하시면 돼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네. 어, 뭐야, 초반부터 울고 있어. 그러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초반부터 울고 있는데, 앉자마자. 여 울까? 아프셔서 그런가 봐요. 내가 아파서? 네. 내가 아파서. 내가 아파서 울어. 내가 아파서 울어. 맞아, 언니. 언니도 무당인가 보네. 근데 언니 있잖아. 내가 아파서 울지만은, 네. 무당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마음을 탔을 때 눈물이 나는 것도 있어요. 네. 그 사람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울고 싶다고 울어지고, 내가 울고 싶지 않다고 안 울어지는 인생은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언니한테 물어볼게. 네. 언니는 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내 인생. 이 무당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 맞으면 맞다고 해봐. 네, 듣고. 네. 내가 어린 나이에 직장 생활을 했어. 네. 어린 나이면 초등학교 졸업이라 그랬지.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나이면 모든 풍파 다 겪겠겠지. 네. 그 인생이 언니 인생이란 뜻이야. 맞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언니 인생이란 내 인생이나 참 눈치 보고 살았던 인생. 그쵸? 네. 부모가 있어도 한절하게 부모 그늘에서 울지 못하고 그런다고 원망 못한 인생. 우리네 인생 그렇게 사는, 우리네 인생. 이제는 지금 보니까 나랑 그 좀 나이가 비슷한 그 나이인 것 같아. 근데 언니 이제 내려놔야 돼. 뭐를 내려놔야 되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 아니면은 굶어, 우리 식구들 굶어 죽는다. 나 아니면은 누가 나한테 밥 칠해줄, 입에다가 밥 넣어줄까. 그런 생각 언니 버려야 돼. 네. 내 말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도 되고요. 맞아요. 응. 언니가 아무리 가게를 하더라도, 가게죠. 네. 가게를 하더라도 언니가 원하는 대로 언니한테 돈이 안겨 붙지가 않았을 거야. 네. 언니 팔자는 내 팔자나 똑같으니까. 그치? 네. 그런데 이제 고생은 웬만큼 끝난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만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이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을 옛날부터 믿기 때문에 다 어느 누구나 신기가 있어요. 네. 신기가 없던 집안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네. 또 언니 집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응? 근데 언니도 그 속에 포함은 된다는 소리지. 네. 그런다고 내가 무당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그런다고 내가 남들처럼 막 신가물이 막 쎄서 막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냥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이기지를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틀렸다 해도 좋아요. 네, 맞아요. 예.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으니까. 응? 한번 또 물어볼게. 내가 32살, 31살 네. 그 무렵에 결혼하셨어요? 31살. 네. 31? 네. 31에 결혼하셔서 네. 언니는 32살 때부터 네, 맞아요. 그냥 또 네. 제 2의 네. 무게가 더 힘들었어. 나를 슬프게 했고 짓눌렸어. 네. 그냥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끼리 만난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성격이 급해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사람이 좀 남편이 따라줬으면 좋았을 것만 남편이 따라주지를 못하니 아까 내가 그 말한 거야. 언니 그냥 거무지를 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나를 좀 놓고 살아라고. 근데 올해 특히 조심할 게 있어요. 올해 뭐를 조심하냐. 올해는 아저씨가 네. 집을 한 채를 팔아먹을 운이, 그 나쁜 운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혹시 그 시어머니한테 네. 그 아저씨가 재산 받은 거 있죠? 네.
그 오래됐나요? 올 6월 달에 올해? 예, 갑자기 땅이 팔려갖고 돈을 좀 받았어요. 근데 왜 언니한테 주지 저기 그 아들한테 줬을까? 시어머니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한테 주겠지. 아니? 아들한테 주겠지. 그것도 있지만 네. 언니하고 네. 시어머니하고는 등 돌리고 산 지 오래됐어. 제가요. 그러니까 네, 네. 언니가 등을 안 돌렸었으면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너무 미워요. 그럼 시어머니 네. 시아버지가 미운 것은 네. 남편이 미우면은 당연히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미우게 되더라고. 아니 신랑도 미운데 어머니 아버지도 인성이 좀 이상해요. 그래? 네. 그래서 네. 또 어쨌든 그래서 남편한테 그 돈을 준 거예요. 네. 근데 그 남편이 그냥 일해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언니가 돈을 벌어서 네. 언니가 자식을 학교를 보내야 되고 네. 언니가 집에 집을 다 이렇게 우리가 부양한다 그래야 되나? 네, 네, 네. 부양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올 그 수준에 네. 그 남편 네. 집안채값이에요. 네. 집안채값 잘 지키셔야지 안 지켰 그 남편한테 맡겨놨다가는 네. 남편이 좋아하는 게 노름 노름이 뭔 줄 알아요? 남편이 좋아하는 게 주식이에요. 네. 응? 네.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남편이 애국을 갈 겁니다. 네.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네, 네. 애국으로 갈 거예요. 네. 애국으로 가면서 그 남편이 한 방에 털어먹을 거예요. 네. 그러니 이 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뺏으세요. 네. 근데 웃긴 게. 네. 이 부부는 부부가 아니야. 남남보다 더 못한 부부야. 어? 마음에서 이미 좀 내려놨어요. 그냥.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내가 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의지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닌 것 같아. 신랑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브라하고, 독사하고, 그 종류가 그 종류인지는 모르겠다만 네. 서로가 나잘났다고 서로가 싸우는 형국이고 네. 둘이서 그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남편은 언니는 미쳐서 날뛰어 있어요. 지금 내 네. 영으로 네. 미쳐서 날뛰어 네. 있기 때문에 항상 미쳐 날뛰어요. 네. 네. 대화하기 싫어요. 미쳐서 날뛰기 때문에 언니도 언니 중심을 못 잡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도 신랑 나름대로 그런 와이프를 한 번 정도로 서로가 네네, 불쌍하게 네네. 생각해주면 되는데 네. 신랑은 너 또 시작이니? 네. 너 또 시작이구나. 가엽게 생각한다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든다는 게 문제야. 네. 어? 네. 그러니 신랑 가기 전에 네. 내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입고 나가게 보여요. 네네. 가기 전에 구슬려서라도 네. 그 돈을 갖고 있어야지. 네. 어? 자식들 네. 학교 보내는데 네. 지장 없을 거야. 그리고 물어볼게. 자식 둘이에요? 네. 큰애 조심시키세요. 네. 그냥 의무적으로 내내 하지 마시고 얘 조심시키냐면 큰애가 안쓰럽게 들어와요. 네. 재미가 없어. 큰애를 대면 재미 없어요. 사는 게. 불쌍하잖아. 네. 응? 갓 몇 살이에요? 큰애가? 일단 활짝만 적어봐요. 나이? 나이만 적어봐요. 지금 너무 뛰어. 조용히 해. 큰애 같아도 엄마 같은 인생 살게 만들 거야? 어? 한마는 인생 살게 만들 거야? 당신은 한마는 인생이 뭔지 모르지. 왜? 한마는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그것을 회피하려고 당신은 놔버렸잖아. 끈을. 응? 내 말 틀렸어? 끈을 놨단 말이 뭔 말인 줄 알지? 그냥 신랑이 같이 따라줬었으면 나를 안 놓고 살았을 텐데 아까 32살에 내 인생 망했다 그랬어. 네. 그치? 네. 그 마음을 지금까지 허탈한 마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내 마음을 놔버렸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 큰애가 지금 공부도 하기 싫어해.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뭘 예를 들어 사고라도 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주면은 잘 뻗어나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 아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 네.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고, 네. 끈기라고는 하나도 없어. 네. 이거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준 병이야. 네. 반성하고 사세요, 많이. 내 애들 문제는 참 민감한 거 아시죠? 네. 응? 그냥 언니를 봐도 눈물이 지금도 흘러요. 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마음이 죽어 있을까? 악바리가, 저 악바리가 그냥 마음을 저렇게 그냥
그냥 우리가 가을에 겨울에 그 나무 하나가 그 막 그렇게 바람 불면 나무에서 그 낙엽 떨어진다 그랬지. 다 그게 언니 마음이야. 그래서 슬픈 거야. 응? 그리고 둘째, 얘는 꼴통이에요. 꼴통이라고요. 그럼 지 앞길을 계속 못 해나갈 거예요? 해요. 크네. 크네요? 네. 얘는 힘들어요.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얘 앞에서 너무 싸운 걸 많이 보여줬어요. 지겹게 보여줬어요. 두다가 다 그래요. 어? 큰애도 그렇고. 작은. 근데 작은 애는 욕심이 있어요. 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니들 인생은 좀 내가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네. 지 마음속으로. 그치. 엄마, 아버지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네.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따질기는 한다든지 네. 아버지한테 대들기는 한다든지 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큰 아이가 삼편포로 빠져버리면 엄마, 아버지 걷잡을 수 없고 이 아이가 딱딱딱딱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네. 당신들은 이 아이한테 말빨로 쳐. 왜? 맞아요. 행동을 해준 게 없으니까. 네. 내 말 틀립니까? 네. 많이 잘해주세요. 한 번씩 저한테 그랬어요. 응? 살아오면서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저한테 반항했었어요. 반항했을 때 엄마는 아무 얘한테 따지지도 마라. 잘한 게 없어. 엄마도 먹고 살라고 그런 것 응? 한 건 알지만 애들 앞에서 보이지 말할 것은 보이지 말았어야지. 어? 미안해. 내가 미안한 게 뭐가 미안하다면 한 가지 엄마한테 신랑의 마음을 몰라. 엄마 행복하게 살지를 못해서 언니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언니 중심적이가 많아. 언니 중심적이 많다고. 애들 내 피부치들 진짜 내 살이고 내 빼잖아요. 그쵸? 좀 많이 가슴속으로 느껴서 애들한테 잘해주면 안 되겠어요? 응? 그냥 니들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들 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또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내 마음에 안 됐다고 해서 네. 그 애절한 애들 그 이제 갓 그 나이에 이 나이면 이제 제 응? 이제 한 번 강사 한 번 매렸어. 이제 한참 재밌게 살아야 될 나이야. 왜 꺾어? 어?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서 이 아이 외국 보내세요. 작은 애요? 큰 애 둘이 다. 작은 애도 그렇고 큰 애도 그렇고 큰 애는 보내세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보내세요. 조금 뭘 다독거려서 네. 한 2년 정도 다독거려서 엄마한테 분명히 네. 지가 공부 쪽이 아니더라도 네. 지가 외국에 처음 여행을 먼저 보내보세요. 네. 여행을 보내서 얘가 지 좀 우리가 범위 넓은 넓은 범위를 좀 보고 살아라 그러지 집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있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야. 네. 응? 너무 애들이 안쓰럽게 들어와. 너 돈 잘 지키라고 말했고 네.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뭐 집은 응. 어떻게 뭐 3대인데 이사해도 되는 건지 3대라고 꼭 이사 못한다고 하지는 않아. 네. 방향만 잘 보고 내 날만 잘 봐서 네. 이사도 상관은 없어. 아니 그래서 그 돈 날릴까 봐 그러기 전에 집이라도 한 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 마음이 네. 언니한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이야. 그냥 내가 남이 예를 들어서 아니 월급 주는 거나 받으래요. 그러니까 남이 네, 네. 남이 돈 달라고 하면 아깝지는 않다 그래. 네. 근데 언니한테 정말 서운한 게 서로가 서로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나 봐. 그러니까 둘이 가서 오늘 가서 네. 술을 한 잔 할 줄 안다면 소주를 한 잔 해놓고 서로가 애들아 이름 부르면서 네. 우리가 많은 애들 우리가 책임지자고 하면서 네. 이야기 잘 해봐요. 응? 왜 그리고 시댁에 아무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미워도 네. 조금만 신경 좀 써주세요. 신랑이 여기에 더 치를 떨어요. 알고 있죠? 나도 알고 알아 언니 마음은 나도 안다고.
같은 여, 무당이기 전에 네. 같은 여자의 마음에서 알지만 네. 또 신랑의 마음을 내가 또 타잖아요. 네. 신랑의 마음을 탔을 네. 때 신랑이 거기에 아니, 무슨 저도 어렵게 살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그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아까 울었잖아. 네, 네. 내가 그러면서 언니 점을 보면서 네, 네. 나 요즘 잘 안 울어. 네. 눈이 안 보여. 네. 하도 울어가지고 라식 수술에 모인 수술에 뭐 해가지고 몸은 몸들어 저기서 웬만하면 안 운다. 오늘 네. 눈물이 났어. 네, 네. 내 인생의 눈물. 언니도 그 나이부터 나, 내 나이에 네. 언니도 그렇게 고생했을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고 얼마나 지독하게 살아왔겠냐. 근데 언니야 이런 건 있더라. 내가 지독하게 살았다 힘들게 지독하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남들한테 그런 것은 아니더라. 오히려 내가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 마음은 더 잘 헤아려지더라. 언니도 좀 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네. 오래 잘 연기고 앞으로 내가 5년만 고생하시라 그랬지. 뭐 괜찮아요. 괜찮고 네. 당신 신랑하고는 당신은 부부지만은 무늬만 부부야. 나 떨어져서 살아라는 부부야. 근데 그 노후는 같이 살까요? 노후에 안 살고 싶은데. 노후에는 언니가 안 살고 싶은 것도 미안하지만 네. 신랑이 더 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 그래. 네, 신랑 마음을 잘 추스려. 그때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은 언니 생각이야. 착각하지 마시고 네. 신랑이 언니랑 안 살고 싶대. 아 저도 그래요. 신랑이. 응?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그 만약에 가게를 만약에 그만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려면 빨리 나갈까요? 가게? 아니. 안 나가? 가게를 네. 좀 이쁘장하게 좀 이렇게 좀 너무 가게가 크게 들어오지 않아. 코딱지만큼 하게 네, 들어와 나한테 네, 네. 코딱지만큼 들어오면서 아니 얼굴이 이쁜 사람이 가게 좀 이쁘게 꾸미고 살아라. 아니요 인테리어 좀 했는데 그건 언니가 인테리어를 한 거지 꾸민 건 틀리잖아. 여자가 아기자기 틀리는 건 꾸민 건 틀리잖아. 무슨 옛날 구닥다리 60년대 미용실이니? 그거 아니잖아. 아니야 이쁘게 꾸몄어. 이쁘게 꾸미고 해. 왜냐면 사람. 그냥 그 말에 지금 이 말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가게에 일을 하지만 의욕도 없어. 장사에 의욕도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 이쁘게 오기자게 내 가게를 내가 사랑하라는 뜻이야. 내가 내 가게를 사랑하고 안아주잖아. 보듬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듬잖아. 내 후년부터는 괜찮아. 내년에가 고비야. 내년 손님이 없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년 내 후년이 내년이 고비야. 내년. 언니 인생에 제일 큰 고비가 내년이야. 아, 자, 내 후년 좀 지나고 그리고 5년 지나면은 내 신랑하고도 좀 괜찮아질 일이 있는데 언니 정말 한 번만 내가 언니한테 기회 더 줄게. 무슨 기회를 주냐. 이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풀지 않고 많이 두 분이 돌아가셨다. 언니는 지늦은 후회라도 신랑 잡을 수가 없어. 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심해서 당신 아들 당신한테 안 보내. 끌고 가버려. 저승으로 끌고 간다는 소리가 아니야. 밖으로 당신 집으로 못 들어가게 당신에게 못 살게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노인네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그쵸? 조금만 잘해 드리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응? 우리네가 언제 좋은 소리 듣고 살았냐? 상처 입은 소리 듣고 살았지? 우리 작은 애는 어떻게 해요? 미술적으로 좀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네. 또라이 짓거리가 많은 애라 네네. 지 혼자 성질냈다가 네, 지 혼자 나 밥다 비 왔다 천둥 쳤다 공개 쳤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잡아주면 한다고 잡아주면 한다고 지가 지 만족을 못 느껴서 네. 자꾸 연구를 하는 거라고 이 아이는 네.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큰 아이는 머릿속에 텅 비었다고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 나이에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누구 잘못? 당신 잘못. 당신 신랑 잘못. 많이 반성하고 가세요. 근데 요리, 누가 그러대? 욕하지 말라고. 아니요. 난 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욕할 기운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이 아이 잘 부탁합니다. 언니 자식이지만. 네. 큰 아이 잘 부탁할게요. 네.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거. 뭐 지금 사귀는 남친이 있는데. 아유 진짜 좀 감싸줄 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지금 봉수가 나왔어. 여기서 언니 남친 있어 하면 언니도 아니 우리 딸. 아 우리 딸 남친. 언니 딸? 네. 예,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요? 아니, 그리고 지금 가서도 안 돼요. 아니 잘 맞아 보이는데. 가서도 안 돼요. 가서도 안 돼요. 아니 사귀는데 끝까지 갈까? 안 가요. 그리고 아. 언니는 언니 신랑하고 처음에는 안 맞아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거야. 나도 그랬잖아. 인생하다 32살 보인다. 31살에 결혼해서 32살에 5년 인생 살았다고. 다들 늦게 가야 돼. 그렇지. 14살에 고생해서 지금까지 어? 언니 나이 이 나이까지 지금까지 네. 고생하고 살았다. 어? 그래서 오늘 날 보는 면 반, 언니를 보는 면 반 한자락에 눈물을 흘려봅니다. 아랫역이 고향인 사람이 누구예요? 둘 다 아랫역이 어디예요? 전주 쪽이에요. 전주예요? 네. 내가 자꾸 내 고향이 들어왔어요. 네. 나도 내 고향이 전라도거든. 근데 보면 내가 전라도 사람 편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서 아까 내가 말을 했듯이 아까 내가 들어오실 때 잠깐 여기 나가기 전에 무슨 말 한 적 있죠? 그건 꼭 해서 해놓고 나면 작은 애도 좋아지고 큰 애도 좋아질 겁니다. 네.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 힘드시면 이거 하나 따드셔요. 이거 우리 손님이 아니구나. 내 구독자가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네. 그러면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 늘 그런 건 안 되겠네요. 아니요. 문이. 온 들어와요. 네. 온 들어오니까 신랑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네. 그렇게 해서 꼭 신랑한테 돈 뺏어내세요. 언제쯤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집잡을 운이. 집잡을 운은 네. 그렇게 늦게 안 들어와요. 그 꽃핀 춘삼을 지나서 네. 6월달, 7월달, 늦어도 8월달 안에는 들어와요. 8월달 안에? 네. 그러면 뭐 아파트 넣을 운인가요? 아파트 넣으세요. 아파트? 네. 8월달에? 넣으세요. 안 넣으면, 안 되면 나한테 따지러 오세요.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넣는 건 넣는데 당첨이 될까 뭐 이거 뭐 조건이 될까? 여보세요. 진짜 낙엽 맞네. 되니까는 내가 늦어도 8월달 안에는 된다고 하지. 네. 안 되는 걸 갖다가 운이 없어 탈락이야 이렇게 말을 하겠지. 그치? 네. 응?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응? 마음을 조금 삐딱선 좀 타지 마라. 다 고운 마음이 아니야.